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근처 피자 가게에 들어간 셋은 대충 저녁을 먹고 기숙사 앞 정원으로 돌아와 내일 수업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다. 뉴욕에서 돌아오는 내내 말을 해 피곤할 법도 한 마이라는 먼저 방으로 돌아가고 또 지은과 알디만 벤치에 남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알디는 어젯밤 다 못한 이야기를 끝내려는 분위기라 차마 먼저 들어간다고 할 수 없었던 지은은 그냥 그가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그와 있을 때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어서 불편하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웠다. 그때 알디가 입을 열었다. 내가 기다릴게. 그런 거 하지 마. 넌 그냥 친구처럼 돼. 그러고 싶을 때까지. 시간이 지난다고 없었던 사랑이 생기지 않아. 그니까 나중에 보자고. 누구 말이 맞나.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 네가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는데?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기쁨은 왜 빼는 건데? 그게 있는데 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에서야 생각이지만 넌 어차피 기훈이랑도 안 됐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난 결혼 못하거든. 아이도 안 가질 거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결혼을 못해? 아이를 낳기 싫어서 못한다는 거야? 그냥 난 못해. 얘기를 해봐. 그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모 자식 관계도 나에겐 다 버거워. 난 그냥 혼자서 대충 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난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러 번 했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미련도 없는데 그냥 딱 한 가지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못했어. 알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지은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럼. 이런 이야기는 기용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감정인 양 생각의 테두리 바깥쪽에 놔뒀었는데 왜 이런 걸 지금 알디에게 털어놓고 있는 건지 그녀 자신도 의아했다. 뭐든 말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서인지 아니면 이런 말까지 해서라도 알디의 시간 낭비를 줄여주려는 노력인지 그녀 자신도 확실하진 않았다. 그녀도 모르는 그녀의 생각을 읽는 건지 그때 그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생각은 아마 싹 사라질걸? 내가 보기엔 넌 네 자신을 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만약 네 말이 맞다면 우린 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내 욕심이니까. 두드리뼈 같은 이야기는 밤을 새도 그 자리일 듯해. 지은은 이제 들어가자 했고 알디가 그녀에게 먼저 들어가라 했지만 그녀는 그러진 못하고 그냥 앉아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아까 자신이 알디에게 한 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인해 하게 된 생각도 아니었으며 그냥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는데 왜 이제서야 자신의 생각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건지가 그녀는 궁금했다. 모든 나쁜 가족 관계의 샘플들을 끌어모아 고이 포장해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가족 안에서 자라며 머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꼬마 시절부터 이미 지은의 뼈와 조직에 스며들어 한몸이 되어버린 생각이라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왜 이 시점에 수면 위로 떠오른 건지는 그녀도 모를 일이었다. 알디가 너무 편해서? 알디의 시간 낭비를 막아주려고? 그가 너무 적극적이라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이 중 하나일 수도 여러 개일 수도 다 아닐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지은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알디와 마이라 덕분에 평생 경험해본 적 없는 활기찬 여름방학을 보내며 제인은 이제 이들과 헤어져 혼자 보스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걸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그 전에 셜리 아줌마 집에서 새학기 시작 전 2주간의 공백을 보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그녀의 여름방학 루틴이었다. 마이라와 학교 내 공용 피아노를 치며 놀다 진이 마이라를 보며 말했다. 너랑 헤어지기 싫어. 나도 그래. 우리 1년 뒤에 다시 만나. 나도 알디랑 DC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어떡해. 아참 진, 너 2주 공백이 있다고 했지? 그럼 우리랑 같이 인도네시아로 가자. 인도네시아? 어, 너 오면 다들 좋아하실 거야. 지인은 순간 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바로 그래? 라고 대답할 뻔했지만 학교를 통해 어레인지 된 셜리 아줌마와의 약속과 이미 지불한 홈스테이 비용 또 고모와 할아버지 허락 등등 여러 문제들이 걸려있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 우선은 대답을 미루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큰 고모였는데 분명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는 진이었다. 여지껏 살면서 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 싶을 정도로 안 돼란 말에 길들여진 진이라 이미 큰 고모의 목소리와 말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지난번 진이 평생 처음으로 엄마를 만날 때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된다고 했다던 큰 고모여서 더 그랬다. 그녀의 아빠와 할머니에게 고모들 셋 다 엄마와 만나게 해주지 말라고 했단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왜인지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수화기에 손을 얹은 지혜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용기를 내진 못했고 대신 미친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고모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셜리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 못 간다고 말을 했고 상냥하고 따뜻한 셜리 아줌마는 알았다며 자기가 학교에 대신 얘기해준다고 해 지인은 태어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에 첫 걸음을 수월하게 뗄 수 있었다. 흥분한 지인은 마이라에게 지금 당장 직접 보고 알려주고 싶어 그대로 방을 나와 그녀의 기숙사 동으로 향했는데 그러려면 알디의 남자 기숙사 동을 지나쳐야 했다. 정원을 지나가려는데 알디가 자기 기숙사 앞에 다른 남자아이들과 서 있는 게 보여 멈춰선 지인을 본 그는 기분 좋게 놀란 듯 활짝 웃으며 어디 가냐고 물었고 지인이 인도네시아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하자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 그 짧은 굴다리 방향으로 데려갔다.